남녀사가 다 했지. 내가 한 게 뭐가 있어. 당신이 처한 상황, 이 기성바닥에서 나보다 더 잘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가 또 있을까? 내가 일이 당할 수는 없다, 이거. 그놈 아가 필요한 기다. 어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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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내 전화 한 통화만 합시다! 예? 잠 안 자요? 조용히 좀... 내 딸 강현이 동생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합시다! 예! 급합니다! 아이고, 강현이 검사님이 아침부터 여긴 웬일이세요? 제가 여기 올 거란 거 알고 있지 않으셨나요? 어머님의 답을 전하러 왔군요. 어머니가 당신 거래 받아들이기로 했어요. 그래서 뭘 가져온 거죠? 제 어머니가 기록한 차병호 재단 후원금 장부예요. 이게 우리 엄마의 목을 죄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어떻게 믿죠? 믿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, 강현희 검사님.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. 난 어머님의 죗값만큼만 받게 할 겁니다.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. 그런가요? 엄마는 나쁜 선택과 더 나쁜 선택 중 덜 나쁜 선택을 한 거네요. 강현이, 강현이가 여기 왜 왔어? 남순자한테 답을 들은 거야? 응. 장부를 넘겼어. 장부? 형님! 어, 왔어. 남순자가 드디어 미끼를 문 거지. 미끼요? 오예! 나갔다! 남순자가 준 차병호 재단의 후원금 장부야. 와, 뭔가 더러운 비자금이 다 쟁여져 있겠네요. 야, 네가 그런 것도 알아. 모르나 봐. 이 장부에는 차문숙 이름이 없는데? 당연히 차문숙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겠지.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. 뭔지 알 것 같아. 차문숙 비리 증거가 자기한테 있다는 신호를 보낸 거야. 메시지를 봉변한테 준 거지. 정답이야. 그래서 이제부턴 남순자와 제대로 된 거래를 해야겠지. 장 검사장이 내 사저에 경호 인력 배치한 거야? 이번 지압사 사건도 그렇고 대법원장 후보시기도 하니 도무지 제가 마음이 안 놓이지 뭡니까? 고마워, 장 검사장. 근데 안호주가 아직 수배 중이라 그게 걱정입니다. 깡패 새끼가 눈 돌아가서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. 사저에 호신용으로 두시죠. 사용법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이제 다 됐습니다. 내 메시지는 잘 받았나? 오늘부터 저는 정식으로 남순자 씨의 변호사입니다. 이 사인이 뭘 의미하는지 네 아나, 봉상필이? 그럼요. 차문숙의 30년 문고리 남순자 씨가 차문숙과 완전히 인연을 끊는다는 의미겠죠. 그래, 잘 아네. 그럼 인자, 네가 내한테 해줄 걸 얘기해라. 당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지 않게 할 겁니다. 이 모든 일은 차문숙 판사한테 지시받은 거잖아요. 그죠? 맞다. 맞다. 내가 한 게 아니다. 다 지시받은 기다. 아니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혼자 결정하노. 나는 그냥 일개 주부일 뿐인데. 생각보다 사인을 빨리 했네. 남순자가 일단은 나한테 보험을 들어놓은 거지.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? 남순자? 자, 가자. 사건 수임했으니까
우리의 친애하는 적을 만나봐야지. 천승범 검사님? 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천승범 검사님하고는 무슨 인연이야? 인연이라? 잠자 선생님. 혼자서 7명을 때려서 죄다 병원에 들어 눕게 했다. 아니, 금마아들이 내 동생한테 먼저 덤빗다니까요. 검사님, 다 제 잘못입니다. 우리 형님 아무 잘못 없어요. 마, 조용히 안 와. 참 됐습니다, 형님.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깡패 새끼들이. 형 동생 하는 거 징그럽다. 어서 봉건이 써가지고 우리 타령이야. 아, 그럼 뭐. 깡패 새끼들은 뭐 아들한테 다구리 쳐맞고 대줘도 괜찮다, 이 말입니까? 예? 상필 형님. 그 아들이 내 동생 죽일 뻔했다니까요. 내 안 갔으면 왜 할 뻔했습니까? 이게 정당방위 아닙니까? 정당방위! 정당방위? 아무데나 그거 갖다 붙이면 다 성립이 되냐? 눈 안 깔어, 이씨. 응? 야. 네가 대웅파에 떠오르는 주먹이라며? 우리 형님 왜 때려요? 검사님, 이런 게 강압수사 아닙니까? 너 법 좋아한다, 깡패 새끼가. 우리 형님, 변호사 공부 중입니다. 뭐? 변호사? 야, 너 거기 CCTV 있는 거 몰랐지? 그래, 뭐 혼자 해치웠더라도 폭행은 맞고. 너 야구 방망이도 들었더라? 폭행 앞에다가 특수자 붙이잖아. 병원에 누워있는 애들도 일어나는 대로 전부 집어넣어줄게. 너 혼자 억울하면 안 되니까. 예, 그게 맞겠네요. 대웅파 니들 뭐 하나만 걸려. 난 깡패고 뭐고 무서워서 못하는 거 없으니까.